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없는 게 없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그중에서도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 상당히 다양해졌는데요. 1인 가구 시대 편의점이 대세가 되다 보니 식품 대기업들조차 을이 됐다고 합니다. 이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수많은 상품들 사이로 편의점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도시락부터 과자, 라면, 우유, 커피, 젤리 등 먹거리는 물론 이어폰과 건전지, 칫솔까지 PB 상품이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편의점 업체별로 PB 상품 가짓수가 1,000개에서 2,000여 개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35%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PB 상품은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제는 없습니다. 제품 질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보통 다른 제품보다 좀더싼것 같아서. 원래 처음엔 알고 산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사다 보니까 자주 사고 있더라고요.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편의점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와 주 원료가 동일한 경우에도 제조업체 브랜드보다 평균 17%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PB 상품이 대세가 되면서 식품 제조회사들은 을의 위치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채널로서 편의점의 힘이 더욱 세지다 보니 제조사는 마진이 적은 PB 상품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자체 상품 연구 개발을 뒤로하고 편의점에서 요구하는 PB 상품을 먼저 만들어주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날개가 달린 편의점 PB 상품.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편의점과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 앞으로도 편의점 PB 상품의 인기는 지속되고 그만큼 제조회사의 고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